Times. 아 진짜 화려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PT입니다. 퍼플 트리케라톱스. 예.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는 지금 약간 공룡에 꽂혔어요. 네. 지난 시간부터. 아, 그렇죠. 트리케라톱스 우리 찾아보니까 실제로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은 트리케라톱스와 함께하는 이 네. 터틀 기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걸 터틀로 하지 말고 그냥 트리케라로 하지. 트리케라톱스로. 예? 아닌가? 아 요거에 이 터틀이 만약에 비싸다 그래갖고 아이바니즈 하위 브랜드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뭐 에피폰이나 스콰이어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트리케라톱스 할 것 같아요. 아~ 네. 터틀의 하위 브랜드. 예. 터틀의 하위 브랜드. 예. 좋네요. 터틀의 하위 브랜드 트리케라. 자, 공룡 얘기가 안 끝나는 거야. 네. 한번 공룡을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이 잠깐 쉬는 시간에 구글에서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진강현 씨 보고 있고. 야 진짜 징글징글. 남자는 몇 살을 먹어도 공룡에 일단 반응을 한다. 근데 이게 그 재미가 있네요. 그 약간 좀 어린 시절 느낌도 나고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터틀 이 대가리가 공룡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은총 씨 덕분에 리뷰가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자꾸 공룡에서 못 헤어 나오는 거죠. 공룡에서 지금 못 헤어 나오고 있죠. 네. 자,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빨리 가시죠. 네. 험싱어. 그러니까 험싱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한 번에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험싱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흑보라 굉장히 흑보라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의 가장 지금까지 고가의 터틀 719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비싸죠. 여기다 이제 뭐 색상 옵션에다가 막 펄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뭐 여기 이거 이 커버에 이제 우리가 막 그 헤드 매칭에 가격 네. 올라간 옵션들이 다 들어간 있어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719만 원. 그러니까 정가는 지금 거의 900이에요. 898만 8천 원이니까 그냥 900이죠. 900만 원. 네, 전장 98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 퍼플 스파클 니트로 색상이고요.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네. 쉐입에 오일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장이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아닙니다. 너트는 본넛에 41.91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6150 SS 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넥 픽업은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브릿지도 역시 같은 거 네. 미드레는 60th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컨트롤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크롬 하드웨어 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픽가드가 블랙 3플라이 플라스틱 네. 픽가드죠. 아, 좋습니다. 온갖 비싼 옵션들은 다 가지고 있는 네. 헤드 매칭 터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옵션들입니다. 네. 이게 터틀은 이 리어 픽업에서도 되게 따뜻하게 나오고 네,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죠? 네, 마셜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퀴를 안 때리지. 진짜 보들보들하다.
잘 만든 것 같아. 이 터틀 험버커 픽업은 정말 좀 칭찬하고 싶어요. 특히 넥 픽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마른 마른 장작 같은 소리. 네. 지난 시간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게 기타 그럴까요? 밸런스가. 가보겠습니다. 사운드. 자. 어우, 많이 부드러워요. 진짜로 요즘 브랜드 불문 왜 이렇게 보라색 기타들이 다잘 나왔어? 그니까요? 보라색 중에 요즘 좋은 기타 참 아니, 많았잖아. 아니 보라색이 약간 좀 힘을 주나? 그러니까. 아니면 디자인 때문에 선호되는 건가? 왜다 좋아 보라색 기타? 근데 뭐두 가지를 좀 의심해 볼. 근데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네. 선호되는 거 약간 의심해 보자. 되게 크게 하게 나잖아요. 크리미어 그 개인 마샬에서 약간 즉즉 이렇게 밑에서 막 쫀득쫀득하게 이게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블루베리 듯한 잼 같은 느낌, 잼 느낌. 벌써 나왔네. 블루베리 잼. 마샬 개인에다가 네. 볼륨을 조금 조이고 쳐보세요. 이게 한 7. 찐득찐득한 블루스 사운드. 이 느낌 좋네요. 손맛이 전달이 된다. 아, 진짜 그러네요. 더 줄여도 좋을 것 같고. 네, 더 줄여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매력적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터틀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네. 한번 저희가 노하우를 이렇게 모아봤고요. 자, 은정 씨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퍼플 블루스 들겠습니다. 퍼플 블루스. 네. 네, 저는 똑같습니다. 퍼플 트리케라 톱스. 퍼플 트리케라 톱스.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까 그 찐득한 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블루베리 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이게 700만원대로 가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 더 떨어졌어요. 하나 까야 되겠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입니다. 윤총씨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8, 오, 84. 가성비가 11인데 84가 나왔어요. 오. 사운드 37, 뭐 진짜 높은 점수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역시 아무래도 보라가 네. 우리 셋의 취향에 다 부합되는 느낌이라 항상 보라만 나오면 디자인 거의 뭐 17, 18 뭐 저런 마이와네즈 때는 19, 20 막 이렇게 네. 나왔었잖아요. 연총씨 뭐 저까지 저 81이고요. 평균 점수 81.67. 오, 그래서 지난 좋겠네.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올랐고 가격과 가성비가 전부 다 11이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이 점수가 거죠.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지금. 81.67. 이 기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가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게 인지도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가성비를 좀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기타한테 불리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로 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요. 맞아요. 팬더 커스텀샵은 또 다 있고 그리고 700 갖고 터틀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깁슨 커스텀샵도 있고 내쉬가 뭐 있잖아요. 내쉬 두 대사 내쉬 두 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타 브랜드 이제 하이엔드 커스텀 기타들도 충분히 좋은 옵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사운드가 좋고 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제 터틀은 계속 이제 인지도의 맞아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500만 원대에서는 사실 요 정도 스펙 구성이면은 그래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 구성이었고 맞습니다. 500만 원대에 야 요런 세계관도 괜찮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앞자리에 6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갈 거면 이거보다 눈 확 들어가게 할 만한 뭔가 다른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그 가장 낮은 가격대에 있는 기타들도 내려봐야 내시보다 확실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단가 문제 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스펙에 좀 획기적인 좀 매력 어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터틀을 우리가 이제 열대나 하면서 터틀에 대한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또 저희의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이클 터틀의 험싱 험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